국내 여자 프로골프에선 엄마 골퍼 홍진주 선수가 10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공동선두 허윤경, 장수연의 두 타 뒤지던 홍진주는 16번과 17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 합계 6언더파로 동타를 이루었습니다. 세 선수가 펼친 연장전은 손에 땀을 쥐는 접전이었습니다. 파5 18번 홀에서 치러진 1, 2차 연장전에서 모두 파를 기록해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해가 졌습니다. 국내 여자 프로골프 사상 처음으로 조명을 켜는 진풍경이 펼쳐진 가운데 챔피언은 연장 세 번째 홀에서 나왔습니다. 장수연이 샷 난조로 경쟁에서 먼저 밀려났고 허윤경도 파퍼트가 홀을 돌아나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33살의 엄마 골퍼는 침착하게 파퍼트를 집어넣으면서 야간 혈투를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홍진주는 눈시울을 붉히며 3살 배기 아들과 함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우승을 하게 돼서 그냥 기쁘고 그래도 식구들 생각 제일 많이 났고요. 파퍼팅인데 많이 떨렸어요. 쇼트트랙 월드컵 올 시즌 첫 대회에서 심석희가 여자 1500m 금메달을 차지하며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라이벌 최민정은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SBS 최희진입니다.